안녕하세요, 박주공입니다. 예, 오늘은 오랜만에 인터뷰를 하러 가는데요. 박성진 선수라고 예전에 FC 안양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그 선수가 은퇴 후에 지금 축구교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인터뷰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축구선수들이 은퇴 후에 보통 축구교실을 많이 운영하는데 K리그에서 뛰었던 선수가 축구교실을 운영하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러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이 있어서 인터뷰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규모가 꽤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실내 지점이 두 개가 있고 야외 지점이 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규모가 큰지, 그리고 또 축구장이나 풋살장을 또 지을 때 돈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가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선수가 은퇴 후에 축구교실을 하면은 어떤 모습인지, 축구교실들이 많이 있긴 한데 직접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박성진 선수가 어떻게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풋살장 두 면이 있고요. 안양 축구 아카데미 차량이 엄청 많네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축구선수를 했었고 지금은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성진 감독이라고 합니다. 축구선수를 꿈꿨을 텐데 네. 축구를 시작한 계기가 어떻게 돼요? 축구선수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94년도 월드컵이었을 거예요. 황선홍 선수랑 그리고 홍명보 선수가 스페인, 독일 이렇게 경기할 때 골 넣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멋있었고 저도 꼭 저런 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축구를 조금 시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축구를 뭐 좋아하는 건 뭐 좋아할 수 있는데 네. 축구 선수가 되는 건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재능이 있어야지 K리그 선수까지 프로까지 될 수 있는데 자기가 축구에 재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나요? 사실은 저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축구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뒤에서 있는 선수? 예를 들어서 저희가 11명을 뛰면 저는 7번째, 8번째 아니면 거의 끝머리 선수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대학교 가면서 조금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이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운동을 좀 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가서 제가 진짜 운동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인정해 주시는 또 이제 코치님을 만나서 이제 인정을 받고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재능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흔히 말하는 저도 이제 좀 버티고 노력하는 선수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재능이 있어야 K리그 선수까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 부분은 뭐 제가 좀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스피드적인 부분이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경기에서 활용할 수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K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m 한 몇 초 정도 되죠? 사실 정확하게 재본 적은 거의 없는데 이제 대학교 때 이제 그냥 코치님이 재주셨을 때는 11초 9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이제 프로 수준에서도 되게 빠른 편이죠? 네, 뭐 느리진 않고 그래도 스피드가 있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프로가 된 과정은 좀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은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국민은행이라는 팀에서 6년 동안 선수 생활을 했는데 그 국민은행이라는 팀이 이제 FC 안양으로 오면서 일부 선수들만 오게 되었는데 제가 또 6년 동안 그래도 국민은행이라는 팀에서 그래도 잘 선수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좋게 봐주신 유현 감독님께서 또 이렇게 안양으로 올 때 같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단 멤버로 네. 진짜 프로 선수가 된 건데 그때 좀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는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기분이 좋았죠. 저희 FC 안양 팬분들이 너무 열성적인 걸로 유명한데 그런 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또 경기를 하고 그리고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게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설레고
그리고 이제 즐거웠던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을 떠나서 그냥 제가 아, 내 꿈을 이뤘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또 동기부여도 많이 됐고 또 팀에 와서도 좀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K리그 선수가 되면 가장 좋았던 게 뭔가요? 그냥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축구고 그 축구를 이렇게 프로 선수로 또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뤘다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뭐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안양에서 주장도 하시고 네. 그 리그 MVP 후보까지 오르고 어떻게 보면 커리어 최고의 시기를 보내잖아요. 네네. 그때 좀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그때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좀 내성적이고 조금 말 수도 많이 없는 편이라서 이제 조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감독님께서 그래도 오랜 시간 저를 지켜봐 오시고 나서 이제 한번 주장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제가 이제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또 제가 주장을 하면서 같이 했던 후배들이나 이제 선배 형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팀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팀 성적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MVP 후보라는 자리까지 제가 올라가게 됐는데 좀 아쉽게 나중에 팀이 조금 힘을 못 받으면서 5위로 마무리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제일 제 축구 인생에 좀 더 아쉬울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지내다가 이제 군 복무 때문에 화성 FC로 갔잖아요. 네네.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축구 선수가 군대 가면은 뭐 상무팀에 가거나 네. 생각하는데 화성 FC로 가게 된 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 원래는 사실은 이제 경찰청을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다가 대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휴학을 한 상태에서 가야 되는 게 좀 꼬인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또 그때 당시에 발목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화성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화성으로 갈 수 있었고 가서도 근데 K3 당시 K3였지만 그래도 화성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었고 팀 성적이나 분위기도 좋았기 때문에 또 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양으로 가긴 했는데 예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니까 좀 출전 기회도 많이 줄어들고 그때 상황이 좀 느낌이 어떠셨어요? 지금 제일 제가 이제 선수 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제 자신한테 아쉬웠고 그리고 좀 후회되는 어떤 상황인데 은퇴하고 나서 제일 많이 조금 저한테는 또 복귀를 많이 한 시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시즌이었는데 보면은 감독님들이 두 번을 바뀌셨어요. 이제 아무래도 감독님들의 스타일이 저랑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 스타일에 좀 못 맞췄던 부분들이 제가 경기를 많이 못 뛰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제가 노력하고 열심히 했고 그리고 감독님 스타일에 맞게 조금 했다라고 하면 그전처럼 좀 또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아까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한 것처럼 그전에는 유현 감독님이 좀 많이 믿고 기회를 주셨다고 하면은 돌아왔을 때는 감독님들 눈에는 제가 좀 부족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좀 어떻게 보면은 프로 제 꿈이었던 선수생활 2년을 또 아쉽게 좀 마무리한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도 사실은 후회도 많이 하고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은퇴를 하게 되셨는데 네. 은퇴를 딱 결심하게 된 뭔가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되게 심리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수생활을 하면서 그 10년 동안 화성까지 가면서 선수생활 하면서 성인팀에서 꾸준히 그래도 경기 출전을 하다가 2년 정도 경기 출전도 못하고 조금 내 자신한테도 조금 이렇게 아쉬웠고 그랬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몸 상태는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좀 이제 정신적으로 조금 반대로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좀 무너져서 또 감독님이 바뀌시면서 제가 이제 면담을 했는데 다음 제가 계약 기간 1년이 남았지만 이제 저를 쓰실 생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1년 동안 팀에 남아서 또 다른 친구들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1년 더 해야 되는 것보다는 그냥 그만하고 또 이제 다음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축구 선수들이 보통 은퇴를 하면은 네. 축구 교실을 많이 하긴 하는데 코치도 하고 보통 선수들 은퇴하면 어떻게 다음 제2의 인생을 살아가나요? 아무래도 제일 먼저 가는 게 축구 쪽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뭐 이제 다른 일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원래는 축구
감독을 하는 게 첫 번째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축구가 아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일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같이 운동했던 형님들이나 그리고 코칭 스텝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많이 조언을 구했어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 길을 고민을 하는데 어떤 게 맞겠냐라고 했을 때 이제 축구 쪽으로 지도자 쪽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지금 은퇴한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지금도 만나고 있는 친구들은 거의 축구 쪽에 종사하거나 아니면은 부모님이 하는 일을 조금 물려받아서 같이 다시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또 공부를 해서 뭐 공무원이 된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비율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축구 쪽에 더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축구 교실을 원래 하실 생각이 있으셨는지? 네, 사실은 이제 뭐 은퇴하고 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팀들에서 오라고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워낙 운동을 하면서 가족들이랑 많이 떨어져 있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반 중학교 팀들이나 고등학교 합숙하는 팀들을 가게 되면 또 떨어져서 지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출퇴근할 수 있는 이제 축구를 가르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이제 하신 건데 네. 사실 이것도 되게 쉽지 않은 결심일 것 같아요. 축구 교실이 좀 많이 있고 또 어떻게 이제 아 내가 축구 교실 해야겠다 주변에서 얘기한 제 성실한 거 하나가 되게 지금도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인데 그걸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걸 믿어줄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믿고 찾아와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열심히 하는 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라서 그거 하나 믿고 그냥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기 축구 그 교실 정확한 이름이 안양 AFA 축구 아카데미. 근데 여기 보니까 규모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네. 여기 실내도 하나 있고 여기 네. 야외 두 면에다가 또 두 개 더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규모가 생각보다 꽤 큰데 네네. 처음에 그렇게 컸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오히려 주변에서 그만해라 할 정도로 인원이 많이 없었어요. 선수반 처음에 훈련 나가면 8명이 최대 인원이 나온 날이 8명이었고 최소 인원 나온 날은 3명? 이렇게 나온 날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취미반 50명, 뭐 선수반 제가 일하면서 8명, 9명 하고 그리고 개인 레슨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방과 후 수업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사실은 수입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달에 150 못 가져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코치쌤들보다 저희가 못 벌었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좀 버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면서 한 1년 지났을 때 또 인원이 조금씩 조금씩 늘기는 했거든요. 사실 그만할까 봐도 고민을 많이 했죠. 아무래도 결혼도 해야 되고 이제 수익적으로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주변에서 또 좀 많이 도움도 주시고 찾아도 오면서 또 팀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면 몇 명 정도가 다니고 있나요? 아, 지금은 뭐 선수반 친구들은 한 84명, 5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이제 취미반이랑 뭐 성인반 합쳐서는 한 400명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원으로 따졌을 때는 한 저희가 이제 한 500명 정도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구 교실이 많이 있는데 이 AFA 축구 교실 아카데미의 가장 큰 장점은 뭐가 있나요? 장점이라고 말하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부모님들이랑 미팅도 많이 하고 면담도 하고 이렇게 저희가 PT도 하고 있거든요. 자료 준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제가 뭐 아프거나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항상 운동장에 나와서 아이들을 조그만 것부터 하나까지 계속 세심하게 좀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제가 축구 선수로 했을 때 제일 좋았던 부분들 선수 생활하면서 꼭 해야 될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알려주려고 하고 있고 안 했으면 하는 이제 불필요한 것들은 좀 빼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접목이 되면서 아이들이 계속 찾아와주고 그리고 그 교육에 대해서 믿음을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아이들도 성장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근 3, 4년 동안 그래도 계속 좋은 친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제가 저희 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생 축구를 하셨는데 이런 지도자가 참 좋았던 것 같다랑 이런 지도자는 좀 별로다. 네. 유소년 뭐 유단기에서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 어릴 때는 좀 많이 막기만 하고 가르쳐준다기보다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틀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무조건 잘못됐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이 좀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뭘 잘못했는지 뭘 잘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불분명했다라고 하면 요즘
좋은 지도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됐고 뭐 어떤 부분이 잘했고를 좀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습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어렸을 때는 조금 들였던 습관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잡아줄 수 있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지도자분들이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약에 아이가 프로 선수가 되고 싶은 꿈이 있는데 어느 정도 나이에 축구를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가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너무 좀 빨라져서 사실은 경쟁이 이제 지금도 보면 이제 뭐 한국에도 강원의 양민혁 선수나 뭐 이렇게 조금 이른 나이에 프로에 데뷔하고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 때는 대학교 때 이 3학년쯤은 돼야지 프로 레벨을 가서 경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시기적으로 한 3, 4년 정도가 더 땡겨진 것 같다 보니까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팀에도 저희가 좋은 친구들이 나와서 경쟁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아무래도 저학년 때, 1학년 때나 뭐 이르게는 뭐 7세, 6세 때도 요즘에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공을 만져서 이렇게 운동을 한 친구들이 아무래도 6학년 됐을 때 기본적인 것들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왕 뭐 시키실 거면은 좀 일찍 시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나중에 이제 고학년이 됐을 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앞에서 시작한 친구들이랑 이 차이점이 사실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급하게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늦게 시작한 분들이 조바심이 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서 제가 만약에 아이를 운동을 시킨다고 하면 조금 더 일찍 시켜서 전문성을 가지는 게 졸업할 때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선택을 받고도 아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AFA에서 가장 유망한 선수가 제가 이제 한지는 사실 6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고등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1년 차 때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현재는 안산그리너스에서 있는 홍석호 선수라고 있고 그 다음 연도에는 이제 현태한 선수라고 포항에 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남이한 선수라고 이제 울산 현대 15세 가 있는데 최근에도 연락을 해서 봤는데 자기 득점 3위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밑에 친구들은 아직 조금 이제 또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성장하는 걸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다른 친구들도 다 잘하고 있는데 이제 뭐 이름을 일일이 또 나열하기가 좀 그래서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건데 이런 풋살장이나 축구장 같은 걸 오픈할 때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네, 많이 들죠. 일반적으로 풋살장 한 면을 한 6대6 사이즈 정도로 오픈한다고 하면은 땅값은 빼고 시설비가 대충 얼마나? 야외구장 저희가 두 면 하는 데는 사실 시설로 따지면 한 면당 6천만 원 정도 들어요. 땅은 저희 거가 아니라서. 아, 렌트인가요? 네, 렌트입니다. 렌트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서 두 면 하고 저희가 이제 이쪽 시설하는 것만 금액으로 따지면은 저희가 이제 총 실내랑 해서 임대료만 1,500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AFA 축구 아카데미 한번 간단하게 홍보해 주시나요? 저희 팀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도자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상 저희가 목적을 갖는 게 아이들을 잘 육성시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좋은 뭐 실력을 갖고 인성을 갖고 중학교 진학을 해서 그리고 앞으로 축구선수가 될 수 있게끔 계속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또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한번 인연이 된 친구들은 또 다 일일이 도와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또 제 바람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자신 있는 저희는 항상 운동장에 가서 아이들을 세심한 것부터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게 저희 팀의 장점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